네, 안녕하세요. 땅집고입니다. 오늘은 강영훈 부동산 스터디 카페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재건축 재개발 카페로 시작해서 현재 네이버에서 회원수 80만 명으로 국내 최대 부동산 카페를 운영하고 계신 재건축 재개발 전문가라고 계신데, 현재 시장 상황을 한번 보면은 이제 올 여름쯤부터는 서울 집값이 다시 급등을 하고 있다. 최근에 상승세가 상당히 무섭다 이런 얘기인데, 좀 이렇게 뭐 좀 여름부터 다시 오르고 있는 이유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작년에서 올해 넘어올 때 그런 얘기들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부동산 시장은 좀 쉬어갈 것이다. 저도 뭐 잘 모르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봤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올해 입주 물량이 되게 많았어요. 네. 뭐 일단 송파 헬리오시티 입주 물량부터 시작해서 연말에 잡혀 있는 이제 강동구 입주 물량, 그래서 이 결국 이 갭 투자, 소위 말하는 전세 끼고 하는 투자들, 이런 가수요 투자들이 전세 가격이 무너지면 아무래도 딛고 올라가기 힘들 거다 이런 평가들이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청약 시장을 보면 뭐 올 초에 작년 연말 올 초 이런 때 청약 단지들 중에 북일에 뭐 청약 결과 보면 경쟁률이 100대 1이 넘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청약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수요의 어떤 에너지를 볼 수 있는 시장인데, 100명이 청약했는데 99명이 못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여전히 시장의 불안 요소들, 수요층들은 있었던 상황이에요. 근데 일단 그 수요들도 있었고, 지난 텀에 매도하고 나서 갈아타기 하려고 돈 들고 있는 수요층들도 있었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올해 2019년에 부동산 가격이 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으니 좀 한번 두고 보자 이런 식으로 좀 계속 눈치를 봐왔고, 떨어지는 칼날을 받고 싶지는 않았던 모양새인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요. 그러니까 헬리오시티 입주 물량 때문에 뭐 얼마까지 떨어질 거다 하던 어떤 주장들이 있고 그랬는데, 그게 사실이 아닌 것으로 생각보다 빨리 그 전세가격 불안들이 가시기 시작했고요. 특히 언론에서 여름 이후부터 전세가격이 오른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보였어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지금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매물이 부족하다는 얘기들 전반적으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매물이 부족한 원인이, 신규주택 공급은 당연히 제한적이죠. 왜냐하면 서울 안에서 신규주택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재개발, 재건축 등의 정비사업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 막혀있죠. 생각보다 많이 나올 물량이 없고, 지금 뭐 아파트 2천 몇백 세대 분양을 해도 개포동의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 일반 분양 200 몇십 개밖에 안 나오잖아요. 뭐 요번에 그 난리가 났었던 청약단지들도 보면 일반 분양 100 몇십 개. 그러니까 분양 물량들이 별로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많지 않아요. 그러면 재고주택이라도 물건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 건데, 재고주택 시장은 양도소득세 중과라든가, 그러니까 규제지역 하에서 이 매물들이 꽉 잠겨 있다 보니까 나오기가 힘든 상황인 거죠. 수요는 여전히 남아있고, 수요의 불안감은 올 상반기에 어떤 그 전세 시장이 끝나면서, 전세 불안감이 끝나면서부터 살살 건드리기 시작했는데, 나한테 주어지는 물량이, 새 아파트가 내가 들어가고 있는 집들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공포감이 맞물리니까, 그게 여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조금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올해 하반기에 가장 큰 실수는, 제가 생각할 때 정책적 실수는, 7월 달에 분양가 상한제 민간택지 확대 적용을 소급해서 하겠다는 얘기가 처음 나왔거든요. 그 내용 이후부터 좀 가파르게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저희 카페의 일간 트래픽이 저는 되게 중요한 지표로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요자들이 내가 어디를 살까 말까 고민을 할 때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동네에는 무슨 투자 가치가 있나, 무슨 장점이 있나, 단점이 있나 보기 위해서 엄청나게 검색을 해보고 조회를 해서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서디 카페의 트래픽은 수요하고 좀 어느 정도 맞물려 있어요. 올해 상반기쯤에 얼마 정도 나왔어요? 그때는 적을 때는 200만 전후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200에서 250만, 280만 정도 나오다가 200만 전후로 뭐 190만 이렇게 나오던 때도 있었어요. 그러던 게
지금 뭐 7월달, 8월달 가면서 400만까지 치솟았다가 지금은 한 300만 전후, 한 320~30만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또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라든지 이렇게 재건축 초기 단계에서부터 막혀버리는 단지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좀 이렇게 영향이 더 이렇게 있지 않을까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크게 작용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이 부분은 뭐 갑자기 드러난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나 뭐 목동 재건축이라든가 성산시형 아파트, 뭐 얼마 전에 월계 미미산 같은 경우에 재건축 안전진단은 굉장히 초기 단계의 재건축이거든요. 여기를 좀 더 천천히 해주겠다. 이 방향성은 이미 뭐 여의도 광장 아파트 1, 2동 재건축 안전진단 물먹을 때도 이미 드러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향성이 바뀐 적은 없습니다. 근데 조금 앞선 사업장들을 살펴보면요. 대치동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정비 계획 변경 수립을 못하고 있잖아요. 막고 있잖아요. 잠실 주공 5단지 아파트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거보다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들도 못 가게 하고 있습니다. 여의도는 왜 지금 재건축 못하나요? 여의도 마스터 플랜이 안 나오고 있어요. 누가 그러고 있어요? 서울시에서 막고 있습니다. 왜 막고 있죠? 부동산 가격이 불안할까봐. 그러니까 이 기조는 이번에 갑자기 터진 게 아니라 계속 이어져 왔던 겁니다. 약간 사업이 더 가고 있던 곳들은 어떤가요? 예를 들자면 대치상용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가고 있었는데 여기는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시공사 선정하다가 야 우리 다시 그만 좀 멈춰 세울까? 이런 목소리를 내는 조합장이 꼽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도 생각이 바뀌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냐면 재건축 초과의 환수제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 때문에 민간 사업자들도 사업을 멈춰 세우고 있어요. 일단 어떻게 갈지 방향성 보고 판결 나오는 거 보고 움직이자. 그러니까 공공주도도 멈춰 세우는 거고요. 민간도 자발적으로 세우고 있어요. 재개발 쪽은 더 심각해요. 왜냐하면 재개발 구역들은 정비구역을 신규 지정한 사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것들도 상당 부분 해제했고요. 새로 재개발 구역 지정되는 곳이 없어요. 지금 사실 요번에 기존의 재개발 사업이 가다가 해제되었던 지역 중에서 재추진하는 곳들 중에서 새로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적은 숫자입니다. 그럼 무슨 소리냐면 재건축들은 일단 가던 데들도 멈춰 세우면서 또는 자발적으로 멈춰 서면서 물량이 줄고 있죠. 재개발은 지금 기존의 과거에 시작했던 것들 말고 새로운 물량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적인 거죠. 이제 90년대산 아파트들이 남았거든요. 근데 90년대산 아파트들은 용적률을 많이 높여서 지었던 아파트들이 많아서 재건축 사업에 유인 자체가 없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냥 항상 그렇잖아요.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고 뜨겁지 않을 때에는 아예 집 많은데 뭐 이런 식으로 느긋하게 생각하지만 막상 내가 핀치에 몰렸다고 생각하면 더 다급해지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크게 와닿으면서 아 정말 남아있는 새 아파트는 없으면서 지금이라도 비싸게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하면서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대출 많이 받아서 매수에 나서는 사례들이 지금의 고가 갱신들의 어떤 매수자로서 일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이제 상승 분위기를 보면 신축 아파트 급등하는 이런 모양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네 하나 빠진 게 있어요. 그게 사실 이제 공급 시그널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어필을 안 한 건 아니에요. 작년 9.13 대책 이후에 공급 대책 내겠다라고 해서 급하게 3기 신도시 카드를 꺼냈어요. 그래서 어디 지정했냐면 경기도만 꺼냈습니다. 뭐 서울시랑 경기도랑 그 내용 가지고 엄청나게 밀고 줄다리기를 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서울시가 내놓은 카드는 뭐냐면 서울시는 그린벨트 못 풀겠다. 그래서 서울시가 내놓은 카드는 뭐 어디 작은 예 그냥 있는 땅들 쥐어짜내서 임대 아파트 짓겠다는 그게 분양 아파트 짓겠다는 얘기로는 안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안에 공급 물량을 내겠다는 거는 나랑 상관없는 내가 분양 받고 싶은 아파트 늘려서 공급하겠다는 얘기보다는 그냥 배려계층들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앞으로 확충해 나가겠다는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가격의 불안의 원인이 인기 지역에 주요한 새 아파트들 이런 게 불안한 건데 서울시가 내놓은 대책은 전혀 딴 나라 얘기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도 아 저기서 나올 물량은 내가 분양받을 물량은 아니겠구나 배제한 거죠. 그러니까 시그널 측면에서도 충분히 공급 시그널을 주지 못했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신축을 중심으로 다른 아파트들까지 따라오는 이런 상승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상승장이 언제까지 좀 갈 수 있을까요? 그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되게 조심스러워요. 저는 아직 상승장이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편이고요. 근데 저는 버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자체가 버블 구간에 와 있고 버블이 계속 커지고 있는 시기라고 생각해요. 버블은 얼마나 커질까요? 그걸 알 수 없다는 거죠. 네, 버블은 인간의 욕망만큼 커지죠. 근래 제가 나눴던 얘기들, 들었던 얘기들 중에서 되게 조금 귀담아 들렸던 부분이 뭐냐면, 이제 2024년 이후부터 시장이 조금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에 대한 언급이거든요. 이 얘기는 이제 부동산 스터디 카페에 삼토시라는 분께서 데이터를 보다가 얘기를 해주신 건데, 뭐냐면 결혼한 지 10년 된 부부의 증감률이라는 자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만약에 혼자 살았으면 내 집 말은 별로 이렇게 신경 쓰고 안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결혼을 했어도 부부끼리냐, 우리끼리 좋은데 가서 살지 뭐, 편하게 살지, 이런 마음으로 살 수 있었겠지만, 애를 낳으면 조금 문제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애 초등학교 가는 시점부터는 좀 안정적으로 어느 지역에서 이렇게 좀 눌러앉아 살아야겠다, 이런 게 생기고, 주택 구입에 강력한 동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10년 정도 지난 부부들이 주택 구입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시세에 본격적으로 이 수요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어떤 통계고, 실제로 굉장히 상관관계가 큰 것처럼 드러나요. 수요의 지표에 있어서. 근데 2024년부터 그게 이제 꺾이기 시작한대요. 그 수요가 줄면서 전체적으로 수요가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하나 좀 의미 있는 얘기고, 그 이후부터는 3기 신도시라든가 또 지금 막바지에 지금 지어지고 있는, 뭐 어쨌거나 지금 뭐 분양가 상한제 적용한다 안 한다라고 하고 있는 강남권에 있는 수많은 재건축 아파트들, 얘네들의 입주도 2022년, 3년, 4년 이 시점에 가면서 공급 물량들도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2024년 정도를 그렇게 보는 견해가 있는데, 이 경기 구조와 인구 사회 구조의 변화를 봤을 때 2024년 정도는 한번 좀 살펴봐야 하는 시점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리할 거면 2022년 3년 정도에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일단 또 이제 보면은, 아까 잠깐 말씀 주셨지만은, 전세 시장 같은 경우에 입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올해 좀 약세일 거다, 이런 예측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또 실제 보니까 그렇지는 또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전세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지역에 따라 차별화돼서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송파의 입주 물량이 뭐 동작구에까지 영향을 못 미치고, 강동구 전세에 들어가려고 보는 사람이 그 배후에 어떤, 만약에 그 인근에 하남에서 야 강동구 싸니까 가자, 유인은 있지만 저쪽 강서구 끝에서 가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전세 물량 이런 부분들이 어느 지역 골고루 있는 경우는 모르겠는데, 특정 지역에 몰려 있을 때는 좀 그런 것 같고요. 지금 얘기들 들어보면 이렇게 입주 물량들이 사실 뭐 강동구만 많은 게 아니라요, 지역 있어요. 이제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도 전세 가격 은 조금 약간 약보합세 있는 경우 있는 것 같고, 근데 서초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없거든요. 없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좀 따로 놀고, 그래서 지역에 따른 편차가 되게 많은 건데, 그걸 이제 통계로 같이 뭉뚱그려서 놓으면 조금 그렇게 보이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예, 그 이제 말씀 정리를 해보면, 이제 수요가 여전한 상황에서 공급이 줄어들 것을, 특히 신축 아파트 공급이 서울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강세장이 나타나고 있고, 한동안 또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네, 말씀 잘 들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저희 강영훈 대표님의 내집 마련 전략, 이런 쪽을 한번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